내가 젊은 친구들에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싶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여고생이 될 중3, 고등학교도 너무 고민입니다. 인문계를 가자니 대학 가서도 공부하려니 벌써 치가 떨리고, 그렇다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하는 건이 나이 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이제 곧 성인이 될 텐데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렇다고 또 놀기만 하자니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낼 것 같아요. 부모님을 보아서도 저도 얼른 자리 잡아야 할것 같은데 너무 고민이고, 또 이렇게 내가 성인이 되어 간다니 실감이 나지 않나요? 지금으로서는 집에서 편하게 놀수 있고 돈 버는 일을 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회사 같은 곳에서 일을 하기에 답답하고 내가 왜? 라는 생각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것도 모르겠고 제가 뭘 하고 싶은 건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마음이 너무 다급해지기 시작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무척 예민해지고, 또 이렇게 나 혼자 알아가느니 그냥 폐인처럼 살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부모님 얼굴을 마주 볼수 없을까 봐 이도저도 못하겠습니다. 굉장한 무기력증에 빠져버렸구만. 내가 젊은 친구들에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뭘 하고 싶냐고. 힘든 거 알겠어. 힘든 거는 정말 잘 알겠는데, 그러면 그 힘든 거다 벗어 던지고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뭔지를 잘 생각해봐. 내가 이거 하면은 지금 당장 되게 행복해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이제 그게 좋아하는 거고, 그거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장래 루트가 좀 계획이 세워지거든요? 그런 걸 찾을 시간이 없다고? 그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하루에 1시간 정도도 시간을 뭔데? 그게 막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생각은 되게 찰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시간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야. 진짜 롤한 판만 해도 1시간 뚝딱인데 그것도 시간을 못 낸다고 하면 그건 진짜 변명이고, 그냥 그런 노력조차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고, 그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나는 행복해지고 싶고 내 장래를 알고 싶고 한다는 건 진짜 욕심이야, 욕심. 어리석은 사람인 거지.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돼, 사람이 살면서. 그것도 못 하겠다 그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폐인처럼 사는 거죠. 맘마메야. 저는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건 간호조무사였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건 타투이스트였는데 첫 번째는 이미 이루었다고? 그럼 성공했네. 좋아하는 일 계속해. 모든 일에는 깊게 파고들면 벽이 있거든요. 자, 나를 예로 들어볼게. 내가 좋아하는 게 게임이야. 그래서 게임을 열심히 했어. 근데 그거를 이제 단순히 게임만 하면은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에 접목시키냐, 프로게이머가 될 거냐, 방송을 할 거냐, 게임 제작하는 사람이 될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파생이 돼요. 거기서 길을 하나 정해. 그러면은 거기로 쭉 나아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을 만들다 보면 또 바로 벽에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럼 게임 관련된 다른 것 들을 알아보거나 그 벽을 넘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게임 방송으로 길을 잡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벽을 만났지만 그 벽을 잘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해서 뭐 게임을 좋아한다 하면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요소에 관련된 정말 수많은 직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길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을 해야 돼. 이게 멈추지 않고 시도도 하고 실패도 맛보고 벽도 부딪혀 보면서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건데, 지금 중3이라며 지금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에 더큰벽 만났을 땐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지금 제일 조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좋아하는 게 뭔지부터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파악을 해보라고. 중3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감옥에 갇혀서 세상도 만나지 못하고 그러고 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게 사회적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이것저것.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려면 이것저것 해봐야죠. 그래야 당연히 시야가 트이고 알거 아니야. 아, 근데 그게 있어, 맞아. 요즘 애들이 다른 세대 학생들보다 굉장히 뒤처지는 게 뭐냐면,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계속 그냥 집에만 갇혀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많이 접해볼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물러났으니 지금부터라도 뭐 영상을 멍청이 보고만 있더라도 그 영상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여행을 가고 싶다든지 게임을 하고 싶다든지 운동을 하고 싶다든지 화장을 하고 싶다든지 그런 것들. 만약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그럼 영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찾아봐. 흘러가는 대로 영상 이렇게 드래그 슬슬 내리면서 보지 말고 이제 스스로 검색을 좀 해보라고. 어? 이거 좀 흥미로운데? 이것도 한번 좀 심도 있게 알아볼까? 이렇게 어떤 분야든 하나를 정하면은 진짜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 많은 정보들이 역피라미드처럼 있어요. 난 지금 계속 게임 유튜버다 보니까 게임을 예로 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딱 알잖아. 그러면은 그게 되게 이렇게 일직선으로만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이게 계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영역이 점점 넓어져. 엄청 커다랗다는 걸 알게 돼. 이게 내 시야야.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시야가 이렇게밖에 안 보여. 계속 공부를 해.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라는 거야. 너희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막 더샘 뺄샘 수학 역사 과학 영어 이런 것만 공부가 아니야. 이런 것도 공부야. 그냥 뭘 알아본다라는 것 자체가 공부란 말이야. 그냥 누워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진짜 누워 있어도 뇌는 쓸 수 있잖아.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테고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순간 아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지. 내가 방향을 잡았으면 절대 멈추지 마. 계속 알아봐. 인생을 절망에 빠져서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마세요. 힘든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물론 누구나 다 힘드니까 너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는 절대 아니야. 누구나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고 그거를 잘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로 나중에 크게 미래가 바뀝니다. 너의 고통은 충분히 이해를 해. 하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그런 인간으로 사는 거야. 으야.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최근에 대학교 동기를 만났거든?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걔가 어떤 거를 시도함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야. 걔도 이제 방송에 좀 관심이 있거든. 그래서 유튜브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장르의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또 게임을 예로 들게 되는데 게임 유튜버 지금 엄청 많잖아. 게임 유튜버들 정말 많은데 내가 지금 시작하면 이미 다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요. 누구나 다 그런 걱정을 하는데 내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 왜 그러냐면 다 봐봐. 이거는 음식점을 예로 드는 게 제일 좋아. 정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치킨집이 맛집이 생겼어. 그럼 그 사람들이 그것만 시켜 먹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점을 찍은 사람이 있다고 쳐도 절대 주변 사람들은 그 정점에 있는 사람만 보지 않아요. 반드시 물립니다. 어? 좀 새로운 거를 도전해볼까? 이런 욕구가 있다고 인간들은. 그럼 그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일단 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입이 됐을 때 그 기회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 역시 다른 거 시켜보니까 좀 별로네 이러면서 다시 이제 정점에 있는 그 치킨집을 찾게 되거든. 근데 내가 준비가 잘 돼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 여기도 굉장히 괜찮은데? 이러면서 정말 빠르게 입소문이 돕니다. 방송도 똑같아요. 방송도 막 되게 내가 학고 같고 잘 못할 것 같은데 특유의 어떤 시청자들 사람 너무 많은데 난 좀 별로야 적은 데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되는 그런 방송을 딱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어.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만 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엔 인터넷 사회가 발달돼서 좋은 거 있으면 되게 공유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돼요. 옛날에는 인터넷 문화가 발달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직접 들르지 않
않으면 잘 모르는 세상이었거든? 요즘에는 SNS 자주 하는 사람들 눈에 한 번만 들어가면은 정말 순식간에 유명해집니다. 플레임TV도 마찬가지지. 우리 되게 마이너하잖아. 마이너한데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이게 입소문을 타서 그래요. 우린 되게 세국 정책을 열심히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40만 유튜버잖아요? 똑같아 똑같아!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까 나는 잘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시작할 때 제대로 하라고. 그럼 무조건 성공한다니까? 으악 나는 할 수 있다. 저런 마인드 진짜 좋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feel을 딱 받았을 때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건 절대 과장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글이나 영상으로 공부를 하든 직접 체험을 해서 여러가지 일을 겪든 일단 실패는 무조건 있어. 실패는 있을 수밖에 없어. 처음 하는데 어떻게 다 잘 되겠어. 처음 했는데 계속 잘 되기만 하면 오히려 더 문제지. 나중에 훨씬 큰 실패를 맛보게 될 테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관건이야. I am my mom.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게 다 사람마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직원들도 다 내가 방송을 권장하고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방송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방송이 아닌 다른 곳에 길이 있는 거죠. 잘하고 좋아하는 게 다 각자 정해져 있어.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저의 케이스인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좋아하는 게 문득 생길 수도 있어요. 나 자기 나 얘기해 봐. 희쁨이가 정말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았지. 얘는 지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나 만날 때까지만 해도 웹툰계에 뛰어들겠다고 대도 않는 그림. 그냥 꿈을 무난하게 꾼 거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어느 정도 좋으니까 그냥 무작정 그렸던 거지. 근데 계속 공모전 이런 거 해도 떨어져. 2년 동안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또 뭘 시도했었지? 요가 같은 거 필라테스 강사도 해볼까 했는데 이거 저거 하다가 얘는 지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내가 알아챘어. 그러니까 애가 식물을 되게 좋아해요. 식물. 제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제가 창원 살 때는 저희 본가에서 부모님 집에 살잖아요. 친정집에. 근데 그쪽에 제가 산이었어요. 뒤쪽에.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산에서 놀고 막 풀 뜯어먹고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가 아파트 도시 한가운데다 보니까 애가 식물을 너무 그리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식물 좀 드리자 해서 이제 꽃집을 가가지고 식물을 좀 샀어. 근데 얘가 진짜 졸라 게으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맨날 그냥 코 파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식물을 하나 사니까 눈을 뜨자마자 베란다로 호다닥 달려가가지고 애들 물 주고 잘 자라고 있나? 이러면서 막 보는 거야. 아 진짜 너무 신기하대. 그 게을러 터진 애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내가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아 얘가 식물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야 보통 아침에 눈 떠서 하고 싶다 라는 게 진짜 본인한테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은 엄청 게을러지고 막 귀찮아하고 그게 본능인데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게 딱 있다? 그러면 그거예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게 그거인 거야. 애가 막 식물도 키우고 애가 좀 시들하면은 다른 거는 아 좀 알아봐라 검색 좀 해라 그림 그리는 방법도 좀 강의 좀 듣고 아니 왜 이렇게 애가 게을러 했는데 식물은 내가 한번도 터치를 한 적이 없어. 진짜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막 영상 찾아보고 막 책 사서 막 읽어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분갈이를 되는 거고 막 뿌리는 어떻게 자라고 막 진짜 나 하나도 말한 적이 없는데 진짜 푸릇푸릇하게 식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기 혼자 다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하죠? 사람이 좋아하는 걸 찾으면 그렇게 돼요. 와 넌 꽃집 해야겠다. 지금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나중에 이사 가면 아마 선물 하나 새 잡아가지고 꽃집을 차릴까도 지금 생각 중이기는 한데 아직 그러기에는 얘가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근데 얘 그 저번에 자격증 딴다고 그거 공부했잖아. 필기시험 합격했거든요. 그만큼 얘가 열정이 있는 내가 얘 공부하는 거 이렇게 슬쩍 봤거든? 책 그 문제집 푸는 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만. 그냥 공부를 안 하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들인데 얘가 그거를 당당하게 이제 혼자 내가 터치하지 않아도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 거예요. 이렇게 꿈을 발견하면 인생이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론은 계속 꿈을 찾아라. 근데 저는 근데 제가 식물을 좋아한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그 책임감인 줄 알았어. 식물도 생명이니까 아 얘를 살려야 죽이면 안 되겠다. 그저 그런 책임감이었는데 맨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걔네부터 확인하고 있더라고. 자기야 책임감만으로 할 수가 없어. 식물들 다 살 때 맨 처음에 어떤 다짐을 하면서 사겠어? 아 잘 키워야지. 너 어떻게 돼? 다 죽어. 그냥 물 잘 주고 햇빛 잘 보여주면 잘 크는 애들인데 왜 죽일까 사람들은? 그걸 못하거든. 그리고 자기 진짜 그렇게 생각해? 물만 잘 주고 햇빛만 잘 주면 애들이 잘 자라? 아니잖아. 일단 한 80%는 그래. 그리고 그 꾸준히가 진짜 중요해. 애정이 없으면 못한다고. 네 제가 바로 플랜트 킬러입니다. 그 고민 상담 글 덕분에 이렇게 좀 얘기가 빠졌는데 다들 열심히 사십시오. 진행해야 되니까 빨리 꺼져 이제. 싫어. 간질 간질. 옷 펀치. 아!